자, 오늘 제목은요. 거지 안 되려면 암 주요 치료비 필수 가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. 자, 일단은 암 진단비, 암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어요. 더군다나 암 진단비 추가적으로 더 가입을 원해도 3억 5천, 4억까지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암 한도에 걸리신 분들 혹은 암 진단비 더 가입을 원하는데 갱신형은 나중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될 것 같아서 싫고 그러면은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비갱신형은 또한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보니까 암 주요 치료비로 요즘에 계약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1억 가입을 해봤자 나중에 병원비 치료, 실손보험 커버가 안 돼요. 그 이유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해야지만 1세대, 2세대 가입자분들 90%나 100%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일단은 요즘에는 중입자치료, 양성자치료, 방사선, 표적, 약물치료는 죄다 통원치료 하다 보니까 통원시에 20만원, 25만원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거죠.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치료 부분들은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암 진단비를 받아서 병원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생활비가 드는데 당연히 암 치료받는데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직장 또 퇴사를 해야 돼요. 그러면 뭐 여러가지 생필품 아니면은 여러가지 의식주 아니면은 뭐 주택담보 아니면은 학자금 아니면 애들 교육자금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고정 지출할 그 금액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암진단비를 많이 가입하는데 나중에 치료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거지되기 싫으면 정말 땅거지되기 싫으면 암 주요 치료비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